9절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런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나는 살인한 적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감옥에 간 적 없고요. 나는 적어도 남이 손가락질 할 만큼의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성경은 누가 더 큰 죄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의 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이 하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부분을 감싸 안고 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랬을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죄인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이 평등하냐 물으면 우리는 죄 아래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 결론을 내렸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보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값없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치렀으면 나는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겸손할 수 큰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진리를 가장합니다. 핑계와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것이 진리는 아니다 이야기하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